여행의 추억 어반 스케치. 여러분들 요새 집안에만 있으니 좀이 쑤시죠?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인도의 골목길을 그려보겠습니다. 펜으로 한 번에 끝내기 어려우면 이렇게 대략적인 구도를 연필로 잡아줍니다. 지금까지는 어반 스케치를 위한 소품 위주로 드로잉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동안 그렸던 소품들을 가지고 그림 한 장을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나 소설, 모든 분야에는 다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죠. 그러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어반 스케치 역시 어떤 것을 주제로 할지, 어떤 것을 소재로 할지 매우 중요하죠. 골목길에는 아기자기한 풍경들이 있습니다. 대충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풍경들이 그림을 그리기 아주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골목길에 비스듬히 세워진 자전거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전거가 이 사진에선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저는 이 자전거를 주제로 하겠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다양한 구도가 있는데 이 사진은 원근감을 표현하기 좋죠. 이 건물들이 모아지는 점이 있는데 이걸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소실점에 따라 원근감이 강하게 나타나죠. 가까이 보이는 부분은 강하게, 뒤로 점점 빠지는 부분은 흐릿하게 묘사를 하시면 좀 더 그림처럼 보입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면 좀 더 표현하기 쉬울 겁니다. 이 그림에서 주제인 자전거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강조를 해줬으면 이제 거리의 풍경을 그려주면 됩니다. 저기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죠? 두 사람은 과연 친구일까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사람도 그려주고 건물의 아기자기한 벽돌의 느낌이나 벽에 붙어있는 전단지,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통이나 길 바닥에 홈이 파여있는 이런 느낌들을 잘 살려주면 좀 더 재미있는 그림이 연출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행을 갔을 때나 혹은 무심코 지나쳐온 풍경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아주 재밌는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